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독해, 기초 독해입니다. 질문 10번인데요. 같이 살펴봅시다. 리더스뱅크 레벨 3 책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단에 있는 단어, special. 읽어보죠. special. 그 다음에 sign.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check off. apply to. Apply to. 그 다음 near, next to, play with, bite, fingernail, laugh at, joke, even if, conversation, ask A for B, advice, notice, change, comment on, before anyone else. Before anyone else. Might. Opinion. 해보죠. 자, psychology는요, 아이들 심리학 관련된 거예요. 심리학에 대한 글인데요. You begin. 당신이 시작합니다. 뭐뭐를 to have special feelings for a girl. 한 여자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는 것을 시작하죠. To 부정사고요. To 부정사고요. 얘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To 부정사. 그러면 특별한 감정을 갖는 걸 시작했어. But 하지만 Does she like you too? 양쪽에 동사인 거 표시 당연히 넣으셨어야 돼요. 그녀가 너를 또한 좋아하니? Here are six signs. 여기에 여섯 가지에 뭐가 있다?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거죠. 어떤 신호? 그녀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너한테 관심 있는 신호가 있을 거래요. Check off. 뭐 하래요, 얘들아? Check off. 체크 표시를 하라. 체크 표시를 해라죠. The ones that apply to you. Apply가 동사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동사 두 개짜리고 여기가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요. 너한테 apply 뜻이 뭐였죠? 누구누구에게? 옳지. 적용되는 the ones, 요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할 텐데요. the ones가 지칭하는 말은 당연히 signs였겠죠. 그런 신호들에 한번 체크 표시를 해봐라. She stays near you. 체크해 보셨어요? 우린 어땠어요? 안 해봤어요. She stays near you. 그녀가 머무릅니다. 당신 주변에요. 그녀가 항상 앉습니다. 당신 옆에요. 어디서? At a party, 파티에서 또는 식당에서. 됐죠? 주위에 맴돈다라는 거고. 그녀가 종종 looks, 우리 배웠잖아요, 빈도부사. 종종 봅니다. 누구를? 너를 바라봅니다. When you talk to her. 당신이 그녀한테 말할 때 그녀가 항상 plays with her hair. 뭐 한대?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또는 bite. 뭐 한대? 손톱을 깨물고 손톱을 막 깨물고 있는데요. 좀 더럽. 어쨌든 동사랑 잡혔으니까 얘들아 when은요 접속사인 거죠. 뜻이 뭐뭐 할 때인 거죠. 너가 당신이 그녀랑 대화할 때 그녀가 막 머리 만져. 그리고 막 동사 1 있고 동사 2 있으니까 얘도 접속사인 거죠. 손톱도 깨물고 그러는 거지. She laughs at all your jokes. 네. 그녀가 웃는데요. 뭐해? 모든 당신의 농담에 웃어줍니다라고 써 있죠. Laugh at 또 아까 오른쪽에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뭐뭐에 웃다였었죠. 그럼 이게 all이니까 모든. 이건 너의. 이거는 농담. 모든 너의 농담에 웃어준다. Even if they are not that funny. Even if가 이제 접속사인 거고요. 뜻은? 이거 만약 그치.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어떨지라도 they are not까지 잡았죠. That funny.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부사고요. 그렇게 funny. 이게 재밌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재밌지 않을지라도 even if부터 끝에까지 표시해놨는가? 데이가 받는 말은 뭘까요? 데이가 지칭하는 말. 그치. 모든 농담 들이었으니까, 복수였으니까 데이로 온 거죠. 3인칭.
그치? 그 다음에 She starts conversation. 그녀가 시작합니다. 뭐를? Conversation, 대화를 목적어 With you, 당신과 She often, 그녀가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네. Ask A for B가 수거였죠. 수거 뜻이 뭐였어요? 오른쪽 A, 보시면 A에게 B를 요청하는 그치? 그럼 당신에게 조언이었죠, 이거. 조언을 요청하다 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종종 당신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She notices. 그녀가 notice. 뜻은? 알아차린다 라는 뜻이에요. 써보자.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 Small changes. 뭐를? 그치. 작은 변화? 들을. About you. 당신에 대한 작은 변화를 막 알아차린대요. She comments. 그녀가 뭐 한대요? Comment on. 오른쪽에서 뭐래요? Comment on. 네, 관해. 뭐뭐에 관해? Comment 뜻은? 의견을 말하다. 그치. 뭐뭐에 관해 이제 평하는 거야. 평을 하다. 의견을 말한다. Your new shoes. 당신의 새로운 신발. 이게 A 자리겠죠. Before anyone else. 이거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 동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였겠죠? 뜻은 뭐뭐 하기 전에. 그치? 그러면 그 밖에 어느 누구보다 이전에 신발 새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대요. How many did you check off? 이것도 표시했어요. How many? 의문사죠? 뜻은 몇 개? 몇 개를 당신이 체크 표시했었나요? 라고 써있지. 자, 만약에 많으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 나온 수거, be interested in A 까지 이거 수거야. A에 관심을 갖다. 인 거죠. A에 관심이 있다. 통으로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She might not be interested in you. 여기는 동사, 조동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조동사 might. 뜻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럼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나시니까요. 이렇게 써있죠? 자, 오른쪽. 그럼 문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There are some, 뭐뭐들이 있다. 라고 써있고요. 뭐가 있다? That tell you. 당신한테. I한테 당신한테 말해준대요. 말해주는 뭐가 있다? 몇 가지? 신호들이 있었죠. 몇 개 있었지, 얘들아? 옳지, 여섯 가지라고 심지어 얘기를 해줬었던 거죠. 여섯 가지 신호들이라고 써놓자. If someone is, 여기서 색깔 빌려서 써볼 건데요. 여기서 if는요,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제 명사를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애들. 명사를 접속사. 이걸 왜 썼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if 있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얘는요, 부사절 접속사고요. 그 중에서 조건인 거예요. 그 중에서 조건. 근데 얘는 명접이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즉, 해석 방법도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is, 여기는 interested. Interested. And you, 그럼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 그런 여섯 가지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There are의 뜻이 뭐라고, 광무야? There are, 뭐뭐? 들이 있다. 이렇게. 했죠? 주어가 어딨어요? 뒤에 있어. 이게 주어야. 이렇게. 자, 사랑의 신호로 볼 수 없는 행동이야 몇 번? 4번이요. 그지, 이런 거 없었지. 막 눈을 피한다, 없었어요. 얘들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 영어로 뭐라고 나왔지? Hair. Play watching here? 이게. 정확하게 찾아봐. 한걸래? 잘 찾아봐. 뭐라고 나와있어, 정확하게? With your hair. 그치, play with 였어, with. 아, with. her hair. 이렇게 했었죠? 자, 영양풀이라고 써있는데요.
Give your opinion about something. 준다 라고 써있지. 뭐를? Opinion. 의견을. 그치. 무언가에 대한. 됐어요? Something. 무언가죠. About. 대한. 뭐게요? 몇 번? C. C. 그쵸. Comment. 인거죠. 그 다음. Use your teeth. 느낌 왔어요? 네. Use가 뭐더라? 사용한다죠. 너의 이빨을. To cut. To cut. 자르기 위해서. 그치. 투부정사인 거예요. 자르기 위해. Or break something. 무언가를 부수기 위해. 투부정사 우리 배우겠지만요. 이렇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요. 요게 결합돼서 위해서 라는 뜻을 만드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정답 A가 되겠습니다. Bite. Bite가 원래 물다, 깨물다 라는 뜻이 있고요. Get to know. 이렇게 하면 알게 되다. Get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다. 그럼 알게 되다.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by. 세 가지를 함으로써 라고 써있죠. 하나만 더 쓰죠. by에다가 동사의 ing.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by seeing. 봄으로써. by hearing. hearing. 뜻은? hear, hear. 들음으로써. 이게 듣다잖아, 이제. 들음으로써. or, feeling. feeling. 느낌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라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을 챙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뭐래요? Notice. Notice의 뜻이 뭐였지? 나왔던 단어야. 알았어. 됐죠. 주어진 문장에 잘 낑겨 넣어서 써봐라 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빈도부사에 썼던 거죠. 위치가 어디다?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조동사? 뒤. 비디, 조디, 이라. 이렇게 해서 배웠었던 부분이고 얘네는 시제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를 주로 씁니다. 라는 거였었죠. 위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위치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비디, 조디, 이라. 그러면 동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선생님한테 알려줘. 플레이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옳지. 일반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동사 원형은요? 여기 있어야만 하겠지? 이해돼? 오케이? 위치가 어딘지 보였어요? 네. 비동사에 뒤에다 쓴 거고 조동사에 뒤에다 쓴 거고 그럼 양쪽 동사 사이에 낑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외울 때는 비디조디이라. 비디조디이라. 비디, 조디, 일, 앞. 비디, 조디, 일, 앞. 그냥 이렇게 해서 위치 외워보시면 돼요. 비디, 조디, 일, 앞.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서 예쁘게 했는지 확인을 할 건데 usually가 무슨 부사? 뜻이 보통 횟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 부사인 거야. 위치를 잘 확인해 보려면 뭐가 포인트야? 비디조디이다 보니까 동사의 종류를 아셔야 되겠죠. 동사 딱 보시고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옳지. 얘가 일반 동사니까 어디다 쓰면 돼요? 일반 동사 앞에. 그치. 그럼 이 자리네. 그럼 끝난 거야. 자, 다음 거. 넘어갔는데 우리는 11번 살펴볼 거예요. 식물에 관한 거죠. plant, 식물이었죠. 자, 사람들이 씁니다. 90%의 그들의 시간을 어디서요? indoors. 잘 가요, 실내에서. 자, but, 하지만, there is, 뭐뭐가 있다? a problem. 문제가 하나 있대요, 얘들아. 단수인 거 보였어요. is인 거잖아. 그치? 문제가 있대요. Indoor air is polluted. 뭐가 문제래요? 이게 차이가 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있잖아, 얘들아. 요건 indoors였지. S가 붙었지. 그럼 얘는 부사예요.
밖에서, 아니, 집 안에서라는 거야. 실내에서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indoor 있죠? 얘는 형용사야. 즉, s가 없으면 형용사야. 요거는 뜻이 실내의. 실내의.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졌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실내 공기는 뭐다? Much worse. 훨씬 더 나빠. 뭐보다? 야외의 공기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 ABCD 문장 어디 들어가게 있었던 거야? 자, why a lot of harmful chemicals? A lot of. 요게 많은이었죠? harmful이라고 하면 요게 형용사고 해로운이었죠? 많은 해로운 chemicals 하면 화학물질이 come from 어디로부터 온대요? 페인트, 카펫, 그리고 가구 이런 데서 온대요. 근데 정답이 우리 B번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우린 오른쪽이라 쓰시면 돼요. But don't worry because house plants can help. 여기. 하지만 세모치고요. Don't worry.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명령문인 거죠. 부정 명령문인데요. 부정 명령문은요, 간단해. don't에다가 동사 원형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지 마 이거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Because 오른쪽에 써 있어요, 그죠? 오른쪽 2번이야. 왜냐하면 house plants 하면 집 안에 있는 식물이 can help 뭐할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토리를 잘 보시면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지? 많은 해로운 화학물질이 집 안에 있는 뭐지, 페인트, 카펫, 가구에서 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하지만 걱정 마요. 집 안에 있는 식물이라고 하는 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 되겠죠. House plants는요, are like 뭐와 같다? Air cleaning machines.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 정화 기계와 같다. 뭐뭐 같은이에요. 자, they take in. they가 받는 말은 houseplants였었겠죠. 그집 안에 있는 식물들이 take in. 뭐 한다? 해주는 거. 오른쪽. take in. 뜻이 뭐다? 흡수하다. 그들이 흡수합니다. take in. 뭐를? 해로운 화학물질을 공기 중에서부터요. 그리고 they make. 걔네들이, 식물들이 만들어요. fresh.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산소를 만듭니다 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one of the most popular house plants 이 부분 중요한 게 나왔죠. 이 부분 잘 잡아보시고 the most popular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요게 최상급 뜻은 가장 인기 있는 house plants들. 여기 복수 명사요. house plants들 중에 하나. 결론은 단수인 거야. 그지?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식물들 중에 하나는 여기 단수인 거죠. 그래서 단수. 뭐뭐이다. Apis lily, spathiphyllum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Apis lily는요, 뭐 한다? 공기를 빠르게, 깨끗하게 해준대요. 빠르게, 부사죠. 그리고 it is easy, is은 가져와. is, 동사, easy, 쉽다. 뭐가? to grow indoors. 실내에서 기르기가 쉽다라고 써있죠. 다시 실내에서 기르기라고 하는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입니다. why don't you? 이렇게 표시해가지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try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죠. try one inside your house 빼셔야 돼요. 그죠? 당신의 집 내부에서 하나를 길러보는 게 어때요? try는요, 원래 뜻이 뭐지?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지, 아이들? 그럼 하나를 시도해보는 게 어때? 즉, 길러보는 게 어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오케이? 틀기 전부 다 넣으시고요. 자, 정답 채점은, 아까 했었어요. 하단에 있는 거 같이 문법 조금 살펴볼게요. 비교급.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자표했죠. bad의 비교급 시 worse. 부사 fast의 비교급 faster. 당연히 뭐뭐보다 비교 대상 얘기할 때 than을 쓰는 거죠.
then B 이렇게 then B, B 자리에 써 있는데 해석하실 때는 B보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잡히죠. 그러면 I thought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뜻인 거고요. Harry가 달립니다. Faster than me. 그러면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라는 거겠죠. 불규칙의 비교급 잡혀있는 부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도록 할 거고요. 뜻은요? 얘는 많은. 그럼 얘는? 옳지. 얘는 좋은, 얘는 잘. 이쪽이 형용사, 이쪽이 부사인 거죠. 둘의 형태 비교급수는 똑같아요. bad는 나쁜 형용사고요. ill 형용사예요. 아픈. 둘이 형태 변화가 똑같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교급. 비교급 뒤에다가 대상에 대한 쓰고 쓰는 거야. than B 해서 B보다 라고 비교해주는 표현인 겁니다. 자, 까지 해서 지문 11 마쳤고요. 공부 잘해주세요.